오늘은 학교에서 벼룩시장이 열렸다. 그런데 평소 호용이가 갖고 싶어했던 게임팩을 팔고 있었다. 호용이한테 선물로 사주고 싶어. 벼룩시장! 우와, 신난다. 물건 엄청 많다. 너무 기대돼. 먼저 다른 애들은 뭘 파는지 구경해볼까? 어서와 얘들아. 둘러보고 필요한 걸 있으면 말해줘. 대학교 책들! 칠판이라도 지우고 팔지. 이건 여기 쓰여진 공식이 중요한 거야. 이 공식을 파는 거지. 우와, 성적 많다! 다 혼자 네가 탄 상들이야? 세 살 때 영재 수학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경시 대회에서 탄 상들이야. 힘들게 받은 상들인데 다 팔면 어떡해? 집에 이보다 몇 배는 더 있어서 처분 좀 하려고. 뭐? 몇 배? 아니 상장 이름이 울자로 돼 있잖아. 남의 상장을 사서 뭐해? 어, 그 생각을 못했고. 야, 됐다. 뭐 팔고 있어? 운동기구들. 터프 아이들이 좋아할 물건들이지. 이건 뭐야? 그건! 얘들은 차마 못 팔 것 같아서 상자 속에 넣어뒀어. 딸기공주 베리 인형이다! 나도 이거 있는데!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난 얘가 출시됐을 때 제일 행복했어. 맞아. 그런데 구하기 진짜 힘들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이 많은 수학 문제집도 다 파시려고요? 교과서들도요? 예, 수학 포기하고 싶어서요. 아니,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포기하면 어쩝니까? 그게...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혼나는구나. 열심히 할 건 아닙니까? 역시 주임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빨리 가자. 마음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우와! 구하기 힘든 술티민트 딸기 베리베리 크림 샴푸까지 있어. 이거 지금 팔지도 않는 건데. 비싸! 그런 희소성 있는 물건들은 비쌀 수밖에 없지. 이건! 이거! 그 유명한 별별 소리라는 게임이야. 이 게임 해보고 싶은데 용돈 모아서 사야겠다. 나 그거 살래! 어영이 선물로 줘야지! 잘 생각했어. 게임팩은 중고라고 해도 다른 게 아니니까. 단돈 7,000원! 비싸! 500원밖에 없는데. 최대 6,500원까지 내려줄게. 그 이하로는 안 돼. 호용이 선물로 꼭 사주고 싶은데.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면 어떨까?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어! 우리도 도와줄게! 반지야, 아무래도 네가 가져온 물건들은 팔릴 것 같지가 않아.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아주 잘 팔릴만한 걸 가져왔어! 그게 이거야? 딸기 샴푸? 그건 불량품이라 팔면 안 돼! 내가 팔 건? 짜잔! 딸기 우유색 샴푸 신품! 우와! 예쁘다! 나도 한 통 살래! 야! 그런 걸 누가 사겠어? 시작하자마자 장사 대박이다! 자자 얘들아, 줄을 서시오! 잠시만! 안 돼! 한 통밖에 없거든! 그럼 심 하나에 10원씩 팔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됐네. 나도 이제 100원 벌었어! 시작이 좋은걸? 이 1,000원은 뭐지? 방금 누가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반지의 3살 때 천하장사 사진을 1,000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사갔기 때문이지. 뭐? 대체 누가 그런 걸 사? 몰라. 야! 왕뺑돌! 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냐?
가져왔거든. 엄청 멋있는 거. 아이, 뭔데? 바로 이 밴드린입니다. 아 웃겨. 대체 누가 널 사냐? 내가 살게. 정말이야? 밴드를 산다고? 야 봤지? 내가 이런 몸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품절될 뻔했어. 정말 밴돌이 얘를 사려는 거 맞아? 응, 난 네가 필요해. 내가 그렇게까지 필요해? 이놈의 인기란. 근데 넌 누구야? 나? 니네 옆반 청소병몰.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청소하자. 안돼! 100원에 팔려갔어. 난 아직 1,000원밖에 못 벌었는데. 그럼 내가 나설 차례군. 따끈따끈 응심이 엄마 피어 스파게티. 맛있겠죠? 따뜻하네. 물론이지. 엄마가 잘 포장해서 갖다 주셨거든. 아, 또 엄마 찬스를. 정말 맛있겠죠? 한 접시밖에 없는데 어떻게 팔 거야? 그 생각을 못해. 아 그래, 나도 냠냠이 너처럼 스파게티 한 줄에 10원씩. 나나나 나 한 줄만. 돈 없다면. 나 한 줄만. 아휴 할 수 없지. 그래 먹어라. 한 줄 먹는다고 스파게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 무슨 면이 이렇게 길어. 아 진짜 맛있다. 한 줄 먹었는데도 왠지 배불러. 면 한 줄이 한 접시였어. 내 스파게티. 어? 1,000원짜리가 더 늘었는데? 아, 좀 아까 반지에 7살 때 그림일기 팔렸어. 무려 2,000원! 2,000원? 누가 반지에 어릴 때 비밀일기 같은 걸 샀단 말이야. 응? 맞아. 그림도 엉망에 글씨도 다 삐뚤빼뚤. 한글이라 볼 수도 없는. 아, 미안. 누군지 알 수 없는 충동 구매. 집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다. 어쨌든 3,000원! 이제 3,000원만 더 벌면 돼! 와, 에미넨 화보집이다. 응심아 이거 얼마야? 1,000원 정도면 사겠는데. 에미넨 오빠는 초기에 나온 희귀 화보집을 1,000원에 산다고? 이 화보집의 가치는 100억이야! 100억이면 못 사. 여긴가 보자! 입고 나왔던 원피스야. 아! 수익금은 모두 부르유색에 기부할 거야. 비스미는 마음씨도 너무 착해. 빵소리는 왜 하필 비스민 옆에서 사인회를. 빵소리님이 직접 한 사인인데 왜 안 팔리는 거야. 그 사인 100장 사겠습니다. 아, 냠냠이 니네 오빠다. 오빠는 우리 거나 좀 사주지. 난 이제 이거만 팔면 돼. 이게 뭐야? 다 한자인데? 옛날 고전책이라 그런가 봐. 어차피 우리 집에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과연 이런 걸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고 싶은데. 이 정도면 5,000원 어때? 우와! 내가 이런 고전책에 관심이 많거든. 이런 재미없는 책이 5,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500원만 줘. 이 책 정말 싸게 잘 산다. 이제 대박 웃겨. 진짜? 여기 이 부분 보스가 진짜 웃기지 않아? 왜? 그러고 보니 여기 내가 가져온 벼룩시장 물건들이 다 없어졌어. 어렸을 때 안고 자던 곰인형까지. 그 곰인지 걸레인지 흐물흐물하던 헝겊인형. 그걸 누가 사갔을까? 어쨌든 6,000원이 모였어. 일하다. 껌딱지 아까 그 게임팩 살래. 어? 게임기까지 생겼네. 아 아까 샀어. 난 너희처럼 벼룩시장 놀이로 물건만 파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한 자에게 물건을 사고 물건이 필요한 자에게 이윤을 붙여 팔지. 그것이 상세의 원리. 응. 아무튼 이 게임팩 살게. 산다. 호영이 좋아하겠지. 반지야. 호영이가. 좋은 친구군. 한쪽은 게임기를 팔고 한쪽은 게임팩을 사고. 뭐? 이게 호영이가 판 거야?
벼룩시장 잘했어? 응, 나 이거 선물 샀는데. 아,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고마워. 그런데 왜 게임기를 팔았어? 그럼 팩이 있어도 게임 못하잖아. 그러네. 벼룩시장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잔뜩 봐서 그만. 쟤가 빠질 거야! 이게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반지의 어린 시절 추억들. 이번 벼룩시장 호영이야말로 완전 득템했다야. 호영아 너무 감동적이다. 오빠 친구 태빈 오빠다. 하나도 안 팔렸지? 샤프신 다 팔았거든. 나도 뭐 하나 사줄까? 괜찮아요. 이제 물건들도 다 팔려서. 너희 부스에 이거 남아있던데. 딸기 샴푸지? 그거! 안 돼! 내 만물상이! 참 이상하네. 여기 분명히 고전책이 있었는데 한자로 돼 있어서 누가 읽지도 않을 텐데 어디로 간 거야? 비상금 5만 원 숨겨놓은 책인데 어디 갔냐고!